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거룩한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가지며 주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성령의 감동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실망했으며 열심 없는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신 주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신 주님,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통치되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할 때에 정의 앞에 갈등하지 않는 정직함과 위기 앞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사 속히 코로나 백신이 안정되어 보급되며 변이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관을 위해 기도할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모든 법안들은 폐지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건강하며 생각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되어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한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악한 것은 주께서 다스리사 속히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인종차별들이 사라지며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여 광림재단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이 우리 재단을 통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통해 성화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위해 낮은 자세로 섬길 때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감독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들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감독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난 속에 던진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지 감독님의 발자취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화의 걸음으로 교회와 교단의 숙제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장을 넘어 성숙을 향한 걸음 위에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비전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되며 여름에서 무덤까지의 목회를 통해 전 인격적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갈릴리 성거대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가대를 못 쏘게 하니까 이렇게 중찬단을 만들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의 만료된 갱신 통지서를 받습니다. 운전면허의 갱신, 요즘 많이 든다는 실손보험의 갱신, 만기된 적금의 갱신, 회원권이 있으면 회원권의 만료된 것에 의한 갱신 통지서를 받고 삽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늘 알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영적 갱신입니다. 새로워짐을 요구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아이다호주에서 신학자들이 모인 대회에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경 구절 30개를 제시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1위서부터 3위까지의 대답을 보면 특별히 3위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위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위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인 갱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지서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의 긴박성과 더불어 기회의 제한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 고린도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매일매일 영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받을 때고 다시 말하여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교이며 이 시간이 이전에 의외에는 또 다른 시간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일 새로워져야 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경영학에서 포레스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I 공과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포레스트 박사가 주장한 학설로 그에 의하면 경영관리에서 상황이 나빠지고 일이 엉켰을 때에 낡은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다 이야기하면서 낡은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견. 낡은 것을 개선하려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포레스트의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0절 전에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이 수용될 부대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낡은 부대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서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느니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의 수선이 아니라 옛사람의 수선됨이 아니라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도 인격도 태도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적 갱신, 영적인 새로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된 20편의 1편의 말씀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의인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요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는 절대로 된 것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윤리와 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더 나아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수시간 변하는 것이 인간의 기준이요 인간의 잣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을 말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따지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준점이 있다면 저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하나님이 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인이라는 삶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아픈 문제고 가장 뼈저리게 아파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의 문제와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반맷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의 삶,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문제를 인내하며 이겨나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복이 있는 자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통하여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며 혼란스럽기도 하며 기진맥진하기도 하며 버림받기도 하며 속임수 당하기도 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상한 감정, 아픈 상처, 우리의 말 못할 고민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만 겪는 고난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미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 또한 이런 상한 감정을 가지고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문으로 저 겐디게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들었을 때에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을 인하여 다윗은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문이 되어 광야의 저 동굴 속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적인 도망자가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사울의 추적을 따돌리고 한숨을 돌릴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굳이 다윗이 왜 내가 이런 고통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 시편의 말씀의 깊은 자리에는 다윗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몸무림치는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이것이 차라리 악몽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며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뿐만 아니라 나는 그 후에 왕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자 사울왕의 신하가 되었고 온 백성의 사랑을 장독 차지했으며 그로 인한 나는 더욱더 왕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충실하고도 행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리요? 왕의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나를 죽이려 했으며 그는 나를 범법자로 몰아 군대를 이끌고 나를 추적해오며 나는 아내와 친구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저 블레셋 거주지에 몸을 숨겼으며 하지만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골리앗을 죽인 것에 대하여 여전히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에 나는 달아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거짓으로 침을 찔찔흘리며 미친 짓을 했으려 한 나의 모습들. 사울왕은 완전히 미친 왕이 되어 더욱더 광포해졌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65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가린 저 폭군 아닌 폭군. 사울왕은 내 수급을 자르고 내 시체를 날짐승의 먹이기로 내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나에게 저의 창끝과 칼끝이 나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나의 삶.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나 이 악몽이 끝났을까? 다윗은 당하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심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집니다.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마음에 상한 것 이것 이전에 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란 찾아볼 수 없고 내 안에는 평화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삶의 모습들. 이러한 다윗, 외롭게 광야를 떠도는 다윗에게 놀랄만한 하나의 치유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이는 나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신 이는 나의 상한 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이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그러기 오늘 시편 34편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다윗은 문제 해결을 즉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적은 것이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속히 온 백성이 다 온 국민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체제가 되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백성 우리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과 상한 상처들이 치유되나요? 얼마나 대립하고 갈등합니까? 조금만 해도 분노하고 서로 상처 주며 상처받으며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들려오는 이야기 기쁨과 마음의 평화와 삶의 음역 오히려 아우성 죽겠다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는 얘기 속에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안에 이 아픔과 상처, 이 상한 마음 어떻게 치유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상한 것이 먼저 치유 안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아픔과 상한 마음, 상처를 치유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영적 갱신. 스피리추얼 리뉴얼이세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태양에서 빛과 열기가 뿜어져 오듯이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바라서 고통받는 마음과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자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상처받은 자예요. 함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어라는 겁니다. 오늘 34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심령에 상한 감정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도저히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는 고백하기를 그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사실이 그의 믿음 속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죽음으로 인한 가족과 이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성의 단절들, 자녀의 어려움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프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고통에 예외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다고요. 고난이 없으십니까? 나는 고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것도 없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지만 앉아있지만 내 안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며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고난은 고통은 우리의 삶의 소음을 뚫고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요란했던 삶의 그 소음을 깨뚫고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 그래서 이 루이스는 더 얘기하기를 인간이 권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외침이라고 고난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닥치는 것일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내 스스로 범한 자범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죄악 때문이기보다는 때로는 타락한 세상에서 벌어진 상황들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이 죄져서 어둠당하는 고통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저 애굽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요.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가 코웃음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의 재앙을 보십시오. 여러분, 강팍했던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일까요? 뭘 그렇게 어렵게 열 가지나 내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한 번이면 끝나실 일인데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단순히 바로를 겁주려고 했다고 한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열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날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가축 돌림병과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감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날강이 피로 변했는데 개구리가 살아요? 뛰쳐 올라오잖아요. 개구리만 올라왔을까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이 뭐예요? 이의 재앙이잖아요. 이가 뛰노니 파리가 뛰놀고요. 파리가 뛰노니 가축의 돌림병이 들고요. 가축의 돌림병이 돌리니 악성 종기가 여러분 다 일관성 있게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바로의 강팍함의 근원이지만 원인이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질서의 세계였는데 인간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가 질서인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가 되었던 것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에요. 거기에 고난받는 자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자, 코로나 얘기 많이 해요. 원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죄예요. 무질서에 관한 거예요. 창조의 질서의 파괴예요. 여러분 인간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질서의 반전이 뭐예요?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피해당하는 생태계의 파괴가 가져오는 게 뭐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피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게 인간의 피해예요. 인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러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타락한 세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러기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뭐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복 있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둘째로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갱신의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삶의 영적 자리인 기도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손상되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에 입술려 그려지는 저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오늘 34편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울의 창끝과 칼끝에 서 있는 이 다윗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이여 내게 고난과 고통이 오게 해주지 말게, 내게서 멀게, 내게 찾아오지 않게 해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며 잡으러는 사람들 향하여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안 다윗,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 도다. 그러기 나중에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라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분노가 치밀을 때에 기도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더라 용기를 내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그 영적 갱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 누구 하나도 우리의 고통에서 구해내낼 수 없는 기회나 암흑과 같은 이 고통의 터널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할 기회를 종종 잊어버리게 됨을 보게 되지요. 어느 때 우리의 기도하기를 잊어버릴까요?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문제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도 잊어버려요. 교만함이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다 당하는 문제야 할 때 우린 기도 잊어버려요. 또 하나, 너무너무 문제가 크고 깊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깊기에 그 문제에 매여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내 모든 가득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감사요?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겠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어느 대학 총장이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총장에게 당신은 앞으로 3시간 후에 죽게 될 테이니 준비하라고 마지막 통첩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죽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가족들을 불러보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이야기를 남길 것입니다만은 이 총장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간호원에게 부탁을 하기를 자신을 좀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무릎을 좀 꿇게 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는 모든 가족을 나가게 하며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는 30분 동안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대로 죽었습니다. 어느 생이 아름다운 생일까요? 영적 갱신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들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자리.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그 안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 우리를 복이 있는 자, 의인이라 세워주십니다. 끝으로
마음이 상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자고요. 다윗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달리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내 대하여 왜 내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을 때일수록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의 치유는 그 의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게 시편 34편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추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런데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으며, 반대로 시련과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합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멀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중심이, 초점이 어디예요? 가운데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심화되어 갑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나 고통의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 영혼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닭고기 전문 회사인 칙펠레라고는 회사가 있습니다. 칙펠레는 아틀란트를 중심으로 남부에서 유명한 닭고기 전문 회사에 있지요. 이 회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주일에는 휴무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리는지요. 근자에 와서는 유명하게 된 것은 뭐예요? 우리 회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회사는 주의를 쉬면서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 회사가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트리에 캐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엽니다. 근데 장사가 신동치가 않아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과 함께 식당을 열었던 친구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 아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처음으로 시작한 자신의 식당이 불이나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신의 병에 몸에 중한 병이 걸림을 알고 병원에 들어가 수술을 하고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합니다. 한순간이 자신의 삶의 로드맵이 다 무너진 병원에 누워있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병상에 누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득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닭고기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빵에 닭고기를 넣어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조예요.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했거든요. 켄터키 할아버지가 시조가 아니라 이분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치킨 샌드위치이고 치팔레라고 하는 유명한 닭고기 전문회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이 두 달의 시간 지금 뒤돌아보니 내 인생의 질주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모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고난의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심화됩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의 깊은 만족과 더불어 영혼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한 우리 안에 영적 갱신을 통한 복 있는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납니다. 도무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고통 가운데 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럴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옥문이 열려지자 권수가 돌이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실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갱신의 삶으로 복 있는 자의 모습, 의인의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사모심에 감사합니다.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복 있는 자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갱신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의인의 삶,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